반갑습니다. 투자의 남동풍 분양준 신현민입니다. 제가 주력으로 속해 있는 현장인 수원금호 리첸시아 퍼스티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금리도 오르고 여기저기 부동산 시장이 힘들다고 하지만 여전히 재개발과 신규 지구 이슈가 있는 지역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권선구 고색동이 포함되어 있는 서수원 일대가 바로 그러한데요. 수원 특례시 승격 이후 수원시는 본격적으로 낙후된 서수원 일대를 선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의 시작점이 되는 고색지구의 커다란 지가 상승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고색 1, 2지구 내에서도 가장 지가 상승폭이 높은 주소지에 저희 금호 리첸시아가 속해 있습니다. 저희 수원 금호 리첸시아는 실거주로도 투자로도 굉장히 좋다고 자신하는데요. 그렇기에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와, 정말 좋은 정보를 얻었다 하실 겁니다. 권선구 고색동에서 가장 마지막에 공급되어진 84제곱 아파트가 2005년이었습니다. 저희 수원금호 리첸시아는 아파트 공급조차도 없는 편에 속하는 권선구 고색동 내에 깜깜한 우주의 한 줄기 빛과 같은 84제곱 공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 수원금호 리첸시아는 24년 1월 준공 예정에 있으며 지하 2층부터 지상 15층 총 12개 동으로 806세대로 계획되어 규모가 있는 단지로 지어지게 됩니다. 대단하게도 이는 고색동 내에서 가장 큰 단지가 될 예정이에요. 현재 고색동에서 가장 큰 단지는 715세대입니다. 어느 지역이든 가장 많은 세대수를 보유한 단지가 그 지역의 대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 알고 계시죠? 저희 수원금호 리첸시아가 속해 있는 고색 2지구에 몇 가지 상당한 이슈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는 706병상 규모의 덕산병원이 되겠습니다. 덕산의료재단은 김천제일병원을 거점으로 두고 있고 수도권 진출을 추진하여 고색지구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덕산병원은 수원에서 세 번째로 큰 병원이 될 예정이고 서수원에서는 제일 큰 병원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덕산병원의 1차 준공이 24년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어서 저희 금호 리첸시아와 준공 시기가 어느 정도 맞물리는 점이 상당히 큰 메리트로 작용할 건데요. 두 번째로는 8천여 평의 농어촌공사 판매시설 부지가 되겠는데요. 코스트코가 들어온다 워낙 말이 많았었지만 결국 하나 계열사가 807억 원을 훨씬 웃도는 금액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판매시설 부지는 계획용지로서 마트나 백화점 등 해당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한 용지입니다.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 기업들이 큰 비용을 들여서 마트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백화점이나 명품관 등 판매 단가가 큰 물건들을 판매하는 판매시설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현장 바로 앞에 3천여 평의 공원이 조성됩니다. 수원같이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은 특히나 녹지 비중이 현저히 부족한데요. 주거시설에서 녹지 비중도 상당히 중요한 요즘에 이는 대단히 좋은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현장에서 서울대 수원 수목원도 멀지 않기에 숲세권 중에 숲세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고색 초중고가 모두 650m 내로 도보 통학이 가능합니다. 학세권은 부동산이 오르는데 핵심적인 작용을 합니다. 고색역까지 도보로 7분 정도이며 넉넉하게 잡아도 8분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색역은 수인분당선으로 굉장히 편리합니다. 고색역을 바로 옆으로 수원역이나 오목천역까지 바운더리를 넓히면 신분당선과 1호선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부동산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인 수도권 순환철도망 GTX-C 노선이 수원역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장안구청부터 수원역까지 트램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트램은 전차인데요.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트램이 들어선다는 건 관광지화가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고색 2지구 건너편으로 권선구 행정타운이 속해 있습니다. 권선구 행정타운은 권선구청, 보건소, 서부경찰서, 우정청, 산업인력공단, 한국전력, 노인복지회관 등이 속하여
몰려있는 상당한 커다란 행정타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공공청사들이 인접해 있다는 것은 부동산에서 교통만큼이나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결국 프리미엄이 형성되게 되고 승리자가 되게 됩니다. 고색동은 특히나 델타플렉스, 오토월드 등의 기업체들과 산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특히 델타플렉스 산업단지 내의 기업체 규모는 수원 전체 규모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향후 탑동지구 산업단지까지 형성되게 되면 저희 리첸시아를 포함하여 고색지구 어느 오피스텔, 아파트, 기타 주거시설 등은 굉장한 상승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2년도 2월 기준으로 권선구의 인구수가 수원시 내에서 인구수 1등 구가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1등이었던 영통구를 다시 역전한 것인데요. 외부 유입이 많아진 게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구수가 많아짐에 따라 수원 특례시가 되었죠. 아시겠지만 인구 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애초에 주거상품 공급이 적은 지역에 해당하는 수원시는 청약에서도 가정 커트라인이 오르게 되었고 평균 57점으로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7점이면 최소 다둥이 조건도 필요한 점수에 해당합니다. 권선구 내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급 비율이 0.8%로 97%에 달하는 영통구에 비하여 거의 없다고 봐도 될 만한 수준이기에 이는 분명한 희소가치로 남게 될 것입니다. 입지적인 요소와 물건 카테고리를 보면 유일한 비교군이 광교의 주거용 오피스텔 84타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교는 현재 거품이 걷어지는 보합세로 가고 있는 추세라고 하지만 이미 오를 만큼 굉장히 올랐다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2-3년간 10억 가까이 시세차익이 발생하였죠. 포레나 광교, 중흥 S클래스, 레이크파크 등 광교 내 주요 주거용 오피스텔 84타입들은 2.5배에서 3배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괜히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주거 편의성이 잘 돼 있으면서 공급에 비해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수원의 아픔이기도 한 군공항 이슈, 소음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고통받은 게 사실인데요.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류역 라인으로 수원 비행장, 제10 전투비행단의 출입구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수원 비행장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운영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공군은 훈련하거나 시험 단계인 전투기들의 스펙이나 재원이 올라가게 되었고 전투기 대수가 많아지게 되면서 기존의 군공항 부지는 너무 협소하고 낡은 게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도 얼마 전에 1차 시험 비행에 성공한 국산 전투기 KF-21 또한 기존의 우리나라 공군이 사용하던 전투기에 비해 속도 스펙이나 크기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기종들의 변화로 비행 훈련에 있어서 기존의 활주로나 훈련 시설들로는 협소함이 분명히 존재하게 됩니다. 훈련 방식에서도 차별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의 수원 군비행장 등의 노후된 시설로는 부족함이 생기게 됩니다. 비행 훈련 제약은 국방력 약화와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소음이 아니더라도 필요에 의해서 이제는 정말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원의 수건 사업이기도 하면서 국방부에서도 이제는 필요에 의해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맞물리게 되어 이미 빠르게 경기 남부 국제공항 유치가 건의되었고 1년도 채 안 되어 21년도 9월 건설 반영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전 궤도에 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군공항 부지에 스마트폴리스와 R&D 사이언스 파크 등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스마트폴리스는 친환경 단지, 신규 주거시설, 그리고 각종 문화복합시설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직선거리 1km 정도 미터에 위치한 고색지구와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됩니다. 그 외에 오목천동 서수원 라인으로 수원에서 가장 큰 신규지구인 효행지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서수원 개발이 앞으로도 계속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수원 개발의 초석인 고색지구, 고색지구 내에서도 가장 최초로 공급되는 저희 수원 금호 리첸시아 퍼스티지는 현재 마감이 멀지 않았으며 1단지 1억 5천 할인 중에 있습니다. 또한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 또한
70%까지 가능한 상당히 투자성으로도 메리트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어딜 가든지 최초 공급이 가장 저렴합니다. 향후에 상향 평준화가 되면 틀림없는 시세 차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르는 부동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공청사가 가깝거나 역이 가깝거나 편의시설들이 가깝거나 학세권이거나 녹지가 가깝거나 공급보다 수요가 많거나 등등 많은데요. 저희 수원 금호 리첸시아는 이미 오르는 부동산에 모든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저희 물건, 이런 좋은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24시간 상담 가능하세요. 양심적이고 일을 잘하는 상담사, 저 분양준, 신현민 팀장에게 꼭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